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특수건설입니다. 특수건설이 어제 20% 넘게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좀 엇갈리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이 정부 정책의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자, 약방의 감소 중소형 건설사를 조금 보는 의견을 주시면서 하지만 조금 멈출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엇갈리는 의견인데요. 과연 오늘 특수건설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수건설을 보겠는데, 자, 이제 또 뭐 정부 정책, 그리고 내년에 대선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건설주들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분이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 아, 제가 네. 이제 뭐 익숙하잖아요. 네, 알아서, 예, 알아서 해주십니다. 김수 대표님 무슨 말씀 하실지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별로 안 좋게 보시네요? 네. 일단 특수건설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항상 부동산 개발 호재와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개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일단 10월 달에 이미 이재명 후보가 서울시 5대 공약이라 그래가지고 경북 고속도로 지하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10월 달에는 주가가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또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부동산 개발 호재와 같이 가고 있거든요. 특수건설이란 특수건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중소형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약방에 감춰 중소형 건설사니까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냐고 여쭤보시던데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항상 대선 때마다 SOC 투자라든지 부동산 개발 호재와 따라다니게 되면서 그때마다 반짝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약방에 감춰 생각해보니까 좋은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지? 일단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개발 호재가 있을 때마다 반짝반등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다. 단기적으로 그냥 오르고 마는 거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다시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과거로 가보게 되면 한 15년 전? 으로 가보게 되면 2007년도 이제 대선 때 4대강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아시겠지만은 뭐 특수건설과 연관된 뭐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 관련해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난 이후부터 뭐 개발 호재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주가가 제가 볼 때 그렇게 강세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 지하화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달에 그 정부에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또 강세가 있었거든요. 그때 보시면은 이제 양재에서 판교 그리고 서울 강남에 있는 삼성역에서 판교까지 이어지는 이 Y자 라인을 해가지고 기흥 동탄까지 이어진 지하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가 이미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그때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호재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 이 부분을 지하로 들어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어디냐면 서울역에서 온수역 그러니까 서울의 선암권입니다. 선암권인데 정확하게 짚어보게 되면은 개봉구로 광명 이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이고 이거 청량리에서 도봉역 이거는 이제 서울 북동권 쪽인데 그렇죠. 이거는 동부간선도로로 해가지고 노원 근처 그 부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사견을 좀 드리면 전문가인데요. 네. 그래서 이 북동쪽 같은 경우에는 그 동부간선도로 있는 북동쪽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 철도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쪽과 맞물리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광운대 창동역, 신의문역 이런 쪽이 있는데 창동역 쪽보다는 부시가 보니까 7호선인 노원역 쪽이 더 넓더라고요. 그게 철도 차량기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단순히 지하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차량기지를 지하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데 부지 선정을 또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이쪽은 차라리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차라리 재건축 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책을 지시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선암권, 구로구 개봉 쪽 같은 경우는 부지가 좁아요. 차량기지가 있긴 한데 좁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그 영등포라든지 구로역 이쪽이거든요. 이쪽은 지상 쪽이 많아요. 지상에 복합 쇼핑몰이 많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또 철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뒤에 종목은 짧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네. 좀 제가 관심 재밌는 거 이것만 좀 할게요. 뒤에 건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 주변으로 해서 차라리 재개발을 하는 게 제가 사업성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쨌든 뭐 경북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1호선의 어떤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 측면에서 과연 추진이 될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반짝반등으로 또 이 개발 호재 때문에 반짝반등으로 또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기계 볼 만한 테마는 아니다. 2주 전에 로봇 같은 경우 제가 길게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로봇과는 달리 이 로봇과 지금의 이 특수건설을 비교해보게 되면은 앞으로 새롭게 올 패러다임 이 측면에서 보기에는 로봇은 좀 길게 갈 것 같고 특수건설은 아무래도 SOC 2007년부터 계속 우려먹었기 때문에 더 우려먹을 게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정태근 팀장님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수건설은 뭐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불나방 같은 거네요. 아, 네. 타워 제가 잘못 드렸네요. 없어진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걸 뭐 길게 끌고 가면서 투자할 의미는 없다라는 네. 표현 이런 해석을 해주셨고 반면에 김민수 대표님은 그래도 어쨌든 정부 정책 끌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뭐 서울 다 찍고 왔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부동산 하시는 분을 옆에 모시고 계신가 네. 싶어서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온다는 점에서 봤었을 때는 네. 특히 지금 여당 기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다 좀 전환시키겠다는 네네. 의미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거든요. 세금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 정부의 입장과 똑같이 가지 않겠다는 모습들을 좀 최근에 보여주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불나방 테마가 아니라 오히려 자금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같이 이어질 수 있겠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네. 거기서 너무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어제 나왔던 거래량이라든가 시장의 반응들을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특히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다음 대선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어디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리적인 시장의 변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은 필요한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수 건설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특수한 건설회사입니다. 네. 네. 특히 토목 쪽에 강점이 있고 거기다가 지하 기관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공 분야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걸 충분히 살려서 아마 이제 SOC 투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네. 이 부분도 여전히 내수와 관련된 쪽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SOC 투자가 이번에도 예산이 의외로 많이 늘었고요. 네네. 내년도 보면은 호남 고속철도 같은 경우도 2단계로 계약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해저 터널 건설과 관련된 여수와 남해 부분 같은 경우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 다 지반 공사 필요한 거고 그쵸. 거기다가 기관 시설 관련된 시공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점이 높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수익성도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얼만큼 잘 높은 가격에 수주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정책이나 건설과 관련된 업황의 패러다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주시면서 특수건설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은 약간 결이 다른, 서로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두 분의 이야기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